시작하시면 돼. 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얼굴지 그렇지 마요. 자, 성심한 강의요. 진주회. 나이가? 86년생. 34살. 됐어요. 호랑이? 네. 나이만 물어볼게요. 네? 가지고 싶은 나이만 물어볼게요. 35이요. 잘 살아요? 네. 잘 살으라고. 네. 왜냐면 우리 언니가 쉽게 사람을 놓는 사람은 아니야. 네. 또 선택을 하더라도 쉽게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도 아니고. 왜냐면 내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키겠다는 의리의 바의 여자야. 근데 누구 사람을 쉽게 믿지는 않아. 또한 우리 언니가 누구 의심을 하진 않는다. 근데 우리 언니도 너무 드세. 성씨는 안 하고 그냥 언니라고 편하게 부르죠. 네. 우리 언니도 가지고 태어난 사주의 팔자다. 너무나도 조금은 여자이고 싶은데 해야 되는 일들 내가 어쩌다 보니 이렇게 오다 보니 너무 드세. 그래서 금전도 어떨게 면에서는 모아야 되는데 모이지가 않고 나 밑으로 세고 앉아있고 그리고 분명히 줄인다고 줄이는데도 희한하게 잔돈들이 요만큼 모아놓을 그 달에 요만큼 모아졌다 싶으면 그 다음 달이 희한하게 나갈 일이 생기고 그렇게 늘 그렇게 반복이야.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언니가 오지랖은 안 떨고 산다고 하지만 내 가족, 친정, 시대 이렇게 해서 말 듣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라서 어쩔 수 없이 몸으로도 때우고 금전으로도 또 해야 되는 이런 일들도 있고 그런가 봐. 몇째예요? 본인 말고 신랑이. 둘째. 둘째야? 둘째인데 희한하다. 둘째인데 우리 언니가 첫째 며느리처럼 하고 살아가고 앉아있어. 누나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제가요? 응, 둘째 며느리인데 네. 그러면 이 사람 장남이잖아. 네. 그래서 첫째 며느리의 감으로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고. 언니가 조금 드세요. 그래서 시댁은 시댁대로 친정은 친정대로 언니가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우리 언니가 본인 스스로가 지금 내가 결혼을 하고 나서 내가 없는 것 같아. 우리 언니 자체가. 네. 그리고 우리 언니 같은 경우도 알뜰살뜰 산다 하면 돈이 새는 걸 조금 더 가계부 잘 쓰길 바래. 그리고 여기는 시댁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드세. 여기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상대를 잘하면 시부모가 괜찮아. 응? 근데 모르겠다. 여기는 친정인지 시댁인지 뭐냐 상문에 바람이 불었어요. 여기가 둘 중에. 그래서 그런 거로 인해서 우리 집안의 어떤 금전의 환란도 그렇고 네. 조금 많이 누군가가 이제 좀 상문이 들어오면 내 금전의 환란, 내 마음의 환란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와. 그래서 우리 언니도 이제 조금은 내가 금전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한 5-6년 후에 3-4년 후에 아이를 다 키워놓고 나서도 그리고 우리 언니도 일을 안 할 수가 없어. 일을 해야 돼, 언니야. 왜냐면, 쉬고 싶은데. 왜냐면, 지금 일해? 네. 일을 안 할 수가 없어.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고도 일을 나가야 되고. 네. 응? 우리 언니가 그렇대. 네. 그래서 조금 바라보면, 참, 드센 게 나쁜 거는 아니지, 가여워 보여, 내 눈에는. 안타까워 보여. 네. 왜냐면, 현실로 가야 되니까. 우리 언니가 또 남들처럼 1년씩 뭐 육아휴직이라고 해갖고 나서, 1년씩 내가 편히 뱉다시게 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다, 성황하기도 전에, 다 회복이 되기도 전에 언니가 돈 벌러 현장으로 뛰어나가야 되는 이런 삶이야. 그리고 메꿀 것도 많고 또 본인 스스로가 많이 금전도 그렇고 상의를 하고 간다 그러지만 제일 문제가 그거야. 우리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금전을 어떻게 모을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이게 맞는 건지도 그렇고 나중에 장사할 수 있는 건 안 돼. 응? 언니야. 장사하면 안 되는 거지. 장사를 하면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안 돼.
할 생각이 있는 거야?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해요. 제일 걱정이 네. 금전이고 우리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은 뭐 대출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잘 막고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 언니가 잠을 못 자요. 그러다 보니 내 스스로가 내가 내 팔자 내가 어떻게 보면 복구 살아간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눈물 겹다. 본인 스스로도 어떻게 해서든 티 안 내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우리 언니도 나이는 어리지만 정신 뭐 우울증이 조금 들어왔어. 응? 들어왔어. 그리고 후회는 안 해, 결혼한 거에 대해서. 네. 후회는 안 하는데 그냥 여기서 한 식구가 더 늘어나서 솔직히 애 하나야? 네, 지금. 응. 근데 하나가 더 나을 것 같아. 네. 좀 시간 있다가. 네. 올해 당장 아니고. 그래서 계획을 갔는데 그냥 내 가족만이라도 잘 살고 싶은 이런 게 많아. 왜냐면 친정에 대한 원망은 없다. 그렇지만 그렇게 뭐 뭐라 해야 되지 뭐 부를 많이 가진 친정이 아니다 보니까 네. 내가 민폐 안 주고 우리 식구만이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것도 걱정이 되고 내 스스로도 서서히 그래 내일 파이팅 하자 모레 파이팅 하자 그러면서도 우리 언니가 나름대로는 내, 많이 이 센치해지는 게 좀 많이 들어왔어. 네. 괜찮다고 얘기가 나온다. 그러니 앞으로도 힘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 네. 그리고 또 여기는 나중에 언니가 돈을 모으고 하고 싶으면 이 진유 강씨에서 도와주는 원래는 여기도 엄마 아빠도 다 그렇게 돈을 벌어야 돼. 어 여기 진유 강씨에서 들고 내 초발기구라도 빌고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시어머니랑은 큰 문제는 없어. 그 딱히 뭐 시부모가 괴롭혀 이거는 아니야. 근데 어쩔 수 없이 네가 첫 장남의 어쨌든 며느리잖아. 그러면 내가 조금은 이 소리 해도 저 소리 해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그걸 되게 서운하게 생각하진 않아. 네. 예민하진 않아.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이대로 살아가도 우리가 집이라도 하나 대출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할 수 있을까?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남편도 잘 돼서 우리가 그래도 아이 키우는데 뭐 어디 학원 못 보내고 그렇게 살진 않겠지요라고 그런 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네. 그러니 미안한데 혹시 술 드셔? 아니요. 술 먹으면 안 돼. 네. 언니는 술 먹으면 술 한 잔에 나도 모르게 내가 취해서 내 하소연이 나와. 그리고 언니 속에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네. 알지? 네. 스스로가 안 그런 사람이 욱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눈이 뒤집혔는지 좀 수위가 높아요. 그래서 그걸 참고 살아가고 있어. 네. 그러니까 서로 부부싸움 애한테 안 좋으니까 그런 거 애초부터 보이지 말았으면 네. 좋겠고 잘 사셨으면 좋겠고 뭔지 모르게 내년에 가을 후반쯤에 네. 이동이 있어. 내년 가을에요? 응. 이동이 있어 보여. 뭐 그러면 내가 판매해요 혹시? 지금 서비스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제가 다 있는 매장에 문을 계속 닫아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잠깐 3개월 있는 건데 또 언제 이동이 될지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 가을쯤 좀 이렇게 들쯤에도 이동이 한번 있어. 그게 네 직장이래. 아 그게요? 어. 그동안에는 그냥 판매나 마찬가지 네. 거고 내가 아르바이트나 마찬가지 거고 자리를 못 잡았어. 그러니 금전의 문제도 못 잡을 것 같은데 근데 상반기까지도 내가 조금은 아 또이야 내 운이 왜 이래 나 도대체 왜 이래 이렇게 내가 내 마음도 그렇고 안정을 못 찾을 것 같아. 근데 가을쯤 들면서 어떤 이동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 이동에 있어서 그 직장이 내가 조금 1, 2년, 2, 3년 다닐 수 있는 직장이 돼서 안전하게 적금이도 그렇고 달달이 나가는 것도 그렇고 조금 자중이 될 수가 있고 안정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조금 파이팅하고 좀 기다리시고 하셨으면 좋겠어. 네. 이상. 네. 이상. 응 사장님 울지 마. 네. 안 울게 생겨갖고 김 사장님